오늘. 지금의 상황이네. 오늘 4.19 참배 행사하고 여기서 이제 참배해야죠. 정희 고등학교 거기가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위원장님이 세 번 부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4.19 혁명 63주년을 맞이해서 4.19 혁명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4.19 영령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묘소에 가서 헌화를 하고 분향을 하고 묵념을 하면서 참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영명하십니다. 자신들의 죽음으로 이 나라에는 영원히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것으로 알았는데 63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늘에 와서 더 악독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 영령들이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원통해서 이 영령들의 눈물을 하늘이 비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필이면 오늘 몇 월 동안 가물다가 오늘이야 이렇게 눈물 흘립니까? 이 눈물로 역시 민주주의는 새싹이 돋아났으니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고등학생으로 12년 독재를 일삼던 이승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학교를 뛰쳐나와서 광주 시내 온 거리를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자 말고 그 순간을 이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우리는 그 이 영웅들의 힘으로 이 나라가 민주 국가가 되더라고 봤는데 그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박정희 18년 독재를 맞이했고 또 그 후로 전두환, 노태우 등 많은 독재자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또 우리는 독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독재자는 이거 뭐 과거 독재자들은 뺨치게 상상할 수 없는 독재를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4.19 정신으로 독재자를 물리치는 이 결의를 해야 되고 바로 또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연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동학혁명은 민중혁명이다. 3.1 독립운동은 민족혁명이다. 이 또 4.19는 민주혁명이다. 그러면서 5.18에 대해서는 이 세 개를 하면서 함께 일어난 혁명이 바로 5.18 강주혁명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린 바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이 4.19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를 물리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4.19 이래 이 독재와 싸우면서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살다 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80여 년은 오늘 또 우리는 독재와 싸워야 하는 이런 비운을 맞고 있으니 가슴이 메입니다. 뭐 엊그제 4.19 관계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4.19 63주를 맞이해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계승하면서 오늘 이 4.19 63주를 맞이해서 윤석열을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가라면 따라하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왜 힘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중에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도 안 빈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